야미! 가지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는 전자레인지 가지 덮밥 레시피 지금 시작할게요. 우선 가지는 작은 크기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가지와 물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6분간 돌려요. 익은 가지는 포크로 잘게 으깨주고 고춧가루, 간장, 맛술, 올리고당, 참기름을 넣어 골고루 섞어요. 따끈한 밥 위에 섞어둔 가지 올려주고 토핑은 초파랑 노른자 올려주면 끝! 토핑은 기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지만 촉촉한 노른자는 추천! 가지의 물렁한 식감을 줄여서 가지 싫어하는 저도 맛있게 한 그릇 뚝딱했어요.